네, KBS의 연속 기획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올해 9월 태풍 마이삭 등의 영향으로 심각한 해일 피해를 본 삼척 임원학의 사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지뢰기 좀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네, 강규엽 기자의 보도 이어드리겠습니다. 태풍 마이삭이 몰고 온 거대한 폭풍 해일이 방파제를 넘어 항구로 들이칩니다. 어선 20여 척이 바닷속에 가라앉거나 망가졌고 항구 안 건물 피해도 이어졌습니다. 해일이 몰아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임원항은 일상을 되찾았지만 태풍이 핥히고 간 흔적은 항구 곳곳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대게 직판장은 영업을 다시 할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어민들은 신속한 방파제 보강 공사를 요구합니다. 겨울이나 또 내년에 이 너울성 파도란가 태풍이 안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만약에 오게 되면 또 이번 마이삭 같은 그 똑같은 피해를 입게 돼요. 하지만 애초 계획했던 방파제 보강 공사는 연기가 결정됐습니다. 이례적인 태풍 피해임을 감안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 때문입니다. 당분간 태풍 피해를 줄일 방법은 인근 대형 항만 등을 이용한 피항이 유일해졌습니다. 방파제에 대한 다시 설계하는 부분은 22년도에 설계 흔적이 들어갈 거고요. 설계하고 흔적에 대한 건데 더 한 1년 이상 걸리거든요. 23년 하반기쯤에 방파제에 대한 공사를 들어갈 수 있도록. 주로 겨울철 해일과 파랑에 대비해 건설된 동해안 방파제에 대한 향후 방향성 고민은 또 다른 과제입니다. 태풍이 예상치 못한 경로로 점차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방파제를 높이기만 하는 데 더해서 해일이 견딜 수 있도록 평소부터 방파제 기초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이번 폭풍 해일은 이례적인 재난재해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기상이변이 잦아진 만큼 언제든 되풀이 될 수 있는 해일 피해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강규엽입니다.